제주도와 교육청에 대한 추경 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가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미리 공고했다가 도의회가 반발하자 공고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도의회는 논란이 일었었던 초등학생 3학년 태블릿 PC 지원 예산 42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원 사업도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도의회 심사. 쟁점이 예상됐던 전도민 재난지원금 700억 원이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가 미리 공고를 내면서 의회 패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심사를 하면 당일날 이렇게 공고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예결위가 첫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결 심사가 오늘 첫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고를 낼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설마? 예산 전쟁을 앞두고 터진 변수에 제주도는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공고를 내리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코로나 피해가 컸던 문화관광 예산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지원이 1.7%거든요. 전체 예산이 64억 원에 불과한데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가지고 일부에서는 문화예술분대론이 우려가 된다. 복지 예산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의 비중이 낮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노인 청소년 분야, 이 분야를 봤더니 청소년 관련한 예산의 순위나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추경 관련해서도 반납금이 많고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예산은 상당히 적은 수준인데요. 한편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일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 지원 예산 42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원 예산도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집무실과 공약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예산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